형. 어, 주사, 시작하자. 저희가 2월에 거의 최고 매출 찍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감사함 의미에 따라서 그럼 이번 주는 좀 다 이게 좀 다 싸게 뭐 어떻게 안 되나요? 이번 주 또 우리 5시리즈 이벤트 공개도 할 거고 그러면서 조금 소정의 상품도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차 사놓은 차들이 이번 주에 상품만 끝났단 말이야. 10대 세팅돼 있어. 오. 형차. 그래서 요번 주는 여러분들 또 마지막 주고 3.1절도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진짜 이벤트급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차는요, 여러분들 프리미엄급 쿠페형 세단 준비했고요. A7입니다. 여러분들 얘도요, 거의 시세 파괴 정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드레스업, 색상 조합까지도 안드로이드까지 작업을 해놨다는 점 설명드리면서요, 오늘 A7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는요, 아우디의 A7 준비했습니다. 정말 프리미엄급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등급 50 콰트로 4륜 모델이고요. 색상 조합 화이트 앤 브라운, 또한 실내 안드로이드 작업까지 싹 끝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 가격까지도 제가 시원하게 잘라서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5년 11월 등록 16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2만 7천 킬로입니다. 오일류에선 누유 전혀 없고요.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요,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컴포트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원 초중반대 시세 형성되어 있는 오늘 준비한 아우디 A7 준비한 금액은요, 1990만원에 RS 드레스업 된 A7. 지금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주사 또 오랜만에 A7 아니다, 했었었나 우리? 형차 옛날에 한번 찍었어. 옛날에. 예전에 그치. 1000만원 초반대 그지? 네. 연식이 아마 11년식 정도 됐었을 거고, 얘는 16년식의 50 TDI 콰트로.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30, 40, 45, 50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옵션도 올라가고 출력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55까지가 거의 마지막인데 50 T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RS 룩으로 외관에 이렇게 커스텀까지 해놨습니다. 게다가 색상 조합도 맞췄고요. 금액 자체도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는 A7을 19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아우디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 중에 한 대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외관 디자인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나 이 차는 진짜 꼭 마음에 들어, 나 이 차는 진짜 딱 좋아, 이런 차가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 A7. A7인데 거기서 RS 이렇게 버전으로 해놓은 차량을 봤을 때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그 헤드램프랑 범퍼 스타일이 RS 룩으로 그릴까지도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콰트로 레터링도 올라가져 있고요. 와, 그리 멋있다. A7 진짜 외관 디자인은 참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측면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휠과 타이어 잔유량은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또한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트는 브라운 시트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매트까지 올라가져 있고, 기본 이렇게 열선 에어컨 공조기 따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본 프레임리스 도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이렇게 뒤쪽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이렇게 잔유량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스포티하게 배기 튜닝도 두 개 이렇게 아래쪽에 올라가져 있고요. 레터링 보여주신 50 TDI 이렇게 콰트로 기본 4륜 구동이라는 이렇게 의미죠. 트렁크는 기본 전동 트렁크인데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열려지고 있고요. 저기 보여주시면 이게 앞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작업을 싹 해놨어요. 그래서 순정 부품은 이렇게 보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작업까지도 해놨다라고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시리즈 A7 CLS 준수야, 넌 그 셋 중에 디자인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솔직히 저는 사실 독삼사 중에서 아우디 디자인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 네. 근데 아우디도 나도 그냥 A6 물론 괜찮아. 근데 A7은 진짜 뒤태도 딱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등급도 50에다 4륜,
색상 좋아 화이트 앤 브라운. 프로필도 짱짱한 녀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차량으로 픽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요. 이렇게 윈도우 버튼 메모리 기능 1, 2단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사용하고 있고요. 라이트 또한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우측에는 열선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는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요, 차량의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블랙박스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정말 큰데요? 그래서 사실 아우디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들어가면 요 반 정도 사이즈인데요. 안드로이드 작업 요것도 비용이 한 100에서 150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뭐가 좋냐면 페어링 이렇게 다 되잖아요. 앱이랑 인터넷 이런 거 앱스토어 다 들어가서 유튜브 시청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등, 그리고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이 있고, 기본 양쪽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쪽 이제 리어 스포일러 VDC 기능, 전방 센서 기능 버튼식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 요거. 람보르기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또 필요한 게 엔진 스타트 버튼이 우측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실수라도 조석 타신 분이 또 실수할 수가 있잖아. 요거는 그냥 잘 해놓으신 것 같네. 전자 파킹입니다.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색상 조합 맞췄고요. 안드로이드 작업, 게다가 바깥쪽에도 RS 튜닝으로 해놓은 머스로는 A7으로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은 1990.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아우디 A7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기본 할인 100만원 이상 들어갔다라고 좀 고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